gotta get up.최신 인기 가요는 물론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휘리릭 날아가 추억 속의 가요까지 함께 만나봅시다. 최신 인기 가요와 추억의 가요 톱10을 동시에 잡는 차트 러브게임만의 크로스 차트 금주의 인기 가요 톱10. 금주 인기 가요 톱10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와우, 오늘 함께할 아이돌은요 2012년 BIP로 데뷔해서 국내외 시상식에서 무려 13개의 신인상을 휩쓸고 데뷔 후 394일 만에 당시 최단기 첫 단독 콘서트를 열어서 복근 공개 공약을 지킨 기강 잡힌 케이팝의 전설 방영국 정대현, 유영재, 문정욱 씨 오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전체 인사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와, 부탁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봉영국, 정대현, 유영재, 문정업입니다. 가장 잘생긴 멤버부터 개인 인사 부탁드립니다. 아,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러브게임 청취자 여러분들 네.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드디어 대현 씨가 돌아왔습니다. 아, 예. 제가 3년 전 정도에 네. 이제 또 이게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찾아뵙곤 했었는데 우리 고정 게스트 우리 가족이었어요. 맞아요. 입대하기 전까지. 맞아요. 하고 갔죠. 맞아요. 러브 에피소드라는 코너 지금도 맞아요.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때 이제 찾아뵙고 또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다음 누구가요? 잘생김 종업해야지.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문종업입니다. 두 번째로 잘생긴. 네, 두 번째로 잘생긴 문종업입니다. 영재 씨 언제 네. 하려고요? 저 눈치껏 그냥 눈치 보다가 용국이 네. 형 말 안 하면 말하고. 아, 용국 씨는 항상 마지막이라고 우리 알고 있잖아요. 아, 예, 그냥 본인이 예, 타이밍을 항상 늦게 네. 잡으니까. 예. 안녕하세요. 세 번째로 잘생긴 유영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이분의 목소리가 너무 그리웠습니다. 한번 예, 본인의 목소리로 소개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꼴등 방영국입니다. 야, 정말 제가 그때 생각해보니까 능력자들이란 프로그램에서 맞아요. 우리가 완전체로 만났는데 그 맞아요. 2016년이더라고요. 그때 완전체로 만나고 이렇게 오랜만에 이제 각자 뭐 한 분씩은 뭐 이렇게 뭐 따로 또 뵐 수가 있었는데 네. 이렇게 오랜만에 러브게임을 찾아왔습니다. 아, 너무 반갑다. 진짜. 제가 DJ를 오래 하니까 또 이런 날이 오네요. 아, 그러니까 이게 저희 시간의 흐름의 그 사이사이에 항상 네. 이 러브 게임이 존재했어요. 그렇죠. 네. 많이 나왔죠. 정말. 근데 이렇게 또 오랜만에 이게 6년 맞아요. 만에 컴백인데, 그죠. 러브 게임과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진짜 벅찼어요, 진짜. 불러주셔서 저희도 영광입니다. 아, 저 네. 오랜만에 앨범 작업하고 활동하고 자켓 촬영하고 해보니까 어때요, 느낌이? 아 이게 너무 예. 아 이게 사실 예. 아, 할 때는 또 처음에는 엄청 뭔가 마음이 이렇게 복받치다가 예. 막상 이 직시하는 순간은 다시 또 돌아가더라고요. 그래, 옛날로. 옛날로. 네, 예. 그래서 그냥 또 치열하게 막 의견 다툼하고 싸우고 예. 막 이렇게 열심히 앨범 만들다가 예. 얼마 전에 누가 갑자기 물어봤어요. 예. 어떤 앨범이 될 것 같냐? 이거 어땠냐? 예. 지금까지 어땠냐? 해서 제가 되돌아봤는데 예. 또 감사하더라고요 갑자기. 예, 예. 그래서 아마 지금은 또 저희가 또 활동을 이제 시작하고 있으니까 예. 지금은 또 이렇게 치열하게 하다가 예. 한 끝날 때쯤 해서 다시 한번 이 활동을 생각하면 아. 또 뭔가 되게 좋은 또 추억이 되고 네. 또 눈물도 나고 막 이러지 않을까 막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왜냐면 20대 때 봤잖아요 네 분을. 그래가지고 이제 30대가 되면은 좀 덜 치열할 줄 알았지. 근데 여전히 그 열정은 네. 식지가 않았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이번에 그건 과 이제 모든 음악을 제가 다 네. 들으면서 이제 아니 방영국 씨가 또 이제 원래 막 센 힙합 막 이쪽에 막 그쵸, 강자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음악일까 하고 건 제목만 봤을 때는 약간 느낌이 있어가지고 막 두근두근하면서 두근두근하면서 열었는데 완전 밴드 음악으로 완전 너무 맞아요. 다른 옷을 입혀준 거예요 멤버들한테.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네. 이거 이제 저희가 컴백한다는 게 알려졌을 때 안 네. 그래도 팬 여러분들도 아 네. 그들이 이제 기강을 세게 한번 잡으러 오겠구나 네. 약간 그런 음악을 들고 오겠구나 맞아요. 약간 우리가 두근두근 예. 그렇게 기대를 엄청 하고 계시는 네.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완전 우리는... 반전이었지. 반전 그쵸, 그쵸. 완전 반전이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방영국 씨 역시 살아있구나 에이. 이제 시대의 흐름을 읽으면서 맞아요. 요즘 밴드가 완전 대세거든요. 맞아요. 드라이브 음악 듣고 막
어떻게 알고 딱 밴드 음악으로 하신 거예요, 방영국 씨는? 알고 대세를 읽고 아니면 우리 멤버들 생각해서 네. 장르를 그쪽으로 하신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번 앨범이 사실 저희 그 BAP 활동할 때 어떻게 보면 마지막 챕터로 만들고 싶었던 앨범의 연장선이었어서 가지고 그런 유의 앨범에는 이제 좀 따뜻한 밴드 사운드가 제일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서 이번 앨범이 나온 것 같고 네. 또 운이 좋게도 또 네. 요즘엔 또 밴드 음악들이 완전 트렌드예요. 좋다 네. 보니까 네. 네. 잘 맞은 거예요. 네, 시기가 잘 맞은 것 같습니다. 왜냐 페스티벌에도 워낙 뭐 맞아요, 이제 날씨 맞아요. 좋아지면 점점 더 이 라이브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을 테고 많이 불러주세요 페스티벌. 네, 그럼 너무 또 잘 어울리잖아요 이 음악이랑. 저희 네. 라이브 잘하거든요. 아, 라이브 최고지, 최고지. 네, 공연 잘하니까 맞아요. 많이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열정이 식지 않았네. 영재 씨 오히려 열정이 영재 씨 예전보다 더 불타오르는 것 같은데요? 아, 열심히 해야죠. 저희도 군대 있다 왔기 영재 씨가 전역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니 그래서 네. 예 예전에 영재 씨 모습보다 더 네. 열정이 많아진 맞아요, 것 맞아요. 같아가지고 파이팅이 넘칩니다. 네, 여러분 진짜 오랜만에 네 분과 함께합니다. 아니 그래서 DJ를 좀 생각하면 이렇게 플레임으로 돌아오시면 어떻게 이거 어떻게 네 분 다 부르냐고. 그래서 사실은 방정유문으로 좀 하고 싶기도 한데 우리 또 대현 씨가 방정유문은 또 별로라 그러니까. 아니 이게 사실 저희가 처음부터 네. 아, 방정유문은 아니다 네. 이렇게 다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예. 편의상 다들 그렇게 불러주시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는 그냥 어딜 가나 이제 방정유문으로 거의 다 불러주셔서. 아니 영재 씨는 네. 잠깐씩 다 썼잖아요. 방정유문으로 계속 영재 씨는 쓰고 있었는데. 네. 아 이게 사실 저희가 이렇게 저희의 이름을 걸고 나간 게 사실 원래 저희 팀 이름은 있는 거잖아요. 있는 거죠. 근데 새로운 팀 이름을 또 만든다는 게 예.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이해가 그러니까 뭔가 그 뭐라 그럴까 인정이 되지 않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차라리 그냥 저희의 이름을 걸고 나가는데 사실 네. 많은 의견들이 반대하는 의견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너무 네임도 길다? 길고 네네. 뭔가 그럴까 뭐랄까 타이틀성이 없으니까. 그래서 사실 뭐 팬분들은 이나 불러주시는 분들은 사실 저희의 팀 이름으로 불러주셔도 뭐 저희는 상관이 없으니까 네네네. 저희는 그런 생각입니다. 아, 네. 아 그러면 오늘은 그냥 플레임으로 진행을 한번 해보죠. 뭐 네. 해보고 나서 나중에 우리가 또 결정을 해봅시다. 왜냐면 네. 첫 라디오고 네네. 하니까 맞아요. 일단 플레임으로 오늘 해보고 네. 네 분 나중에 의견을 주세요. 화이팅! 화이팅! 아, 제가 힘을 내야 되겠네요. 제가. 자 오늘은 네 분이 주인공이라서 이런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2012년 데뷔잖아요. 예, 그때 와. 정말 엄청나게 많은 레드오션이라는 저 어마어마한 팀들이 데뷔를 했는데 그때 맞아요. 큰 사랑을 받았던 음악은 어떤 음악이 있는지 그렇게 2012년 인기곡 또 2012년의 데뷔 가수를 크로스 차트로 좀 이어드리려고 오. 합니다. 먼저 2012년 인기곡 어떤 곡이었는지 공개합니다. 네, 아시아의 등용문, 아이돌의 살아있는 역사, 슈퍼주니어 선배님의 섹시, 프리 앤 싱글이 2012년 인기곡 7위 차지했습니다. 아, 용국 씨의 이런 모습을 제가 진짜 오랜만에 보네요. 그죠? 완전 옛날 신인다가 생각이 납니다. 용국 씨. 네. 용국 씨 때문에 제가 방송, 생방송 할 때 많이 힘들었어요. 아, 이제야 밝힙니다. 네, 진짜 오랜만에 또 이 캐릭터를 만나니까 굉장히 신선하네. 변하지 않는 남자. 변하지 않고 저 매력적인 저 저음. 예, 네, 너무 진짜 매력 있습니다. 네. 자, 슈퍼주니어 데뷔 초 13명이라는 인원으로 활동하면서 등장부터 센세이션 했죠. 맞아요. 다이넌 그룹의 시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BAP도 데뷔가 신선했잖아요. 그쵸, 그쵸. 전원 금발돌. 와. 맞아요. 와, 이거 그 당시에 굉장히 획기적이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금발로 다 같이 해서 나온 팀은 저희밖에 없었어요. 없었고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없다가 얼마 전에 얼마 전에 후배 중에 전체가 다 그러니까 그 활동 기간 동안 다 똑같은 컬러로 금발을 한 팀은 있었어요. 판타지 보이셨나? 예, 그 팀이 있었어요. 한 12년 만에. 와. 그러니까 중간에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맞아요. 예. 두피 잘 챙기세요. 아 두피가 많이 아팠군요. 네, 그때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네. 아니, 지금 생각해보면 데뷔 때를 생각하면 어떤 인상이 가장 크게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뭐 힘들었던 것도 있고 좋았던 것도 있고 어떠셨어요? 할 텐데. 데뷔했을 때요? 네. 네. 저는, 워리어 때. 저는 화내기 바빴죠.
그런 기억밖에 없어요. 화냈던 기억. 워낙 가장 바빴던 시기고 그래서 예. 뭔가 딱 기억에 남는 기억은 많이 없고요. 네. 그냥 되게 바빴고 되게 막 뭔가에 몰입해 있고 예. 그랬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그때가 더 몰입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이번에 그 슈퍼주니어 규현 씨가 아~ 심사위원으로 나왔던 피크타임 아~ 예 아~ 거기가 더 몰입을 했던 것 같아요. 어때요? 아 사실 몰입은 데뷔했을 때 더 했고 네 그때는 진짜로 기억이 안 날 정도고 예. 피크타임 때는 완전 이성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네. 아니 피크타임 사실 결정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게 뭐가 제일 고민이었고 뭐가 제일 힘들었습니까? 아 뭐랄까 현실적인 부분들이 많았는데 아무래도 네. 코로나 시기에 네. 모두가 힘들었던 거를 저도 같이 그치. 겪었던 거고 그 안에 조금 돌파구라든지 좀 더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한 방안 중에 하나라고 네. 생각을 해서 도전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도 너무 도전 잘했어요. 맞죠. 막 거기 엄지척도 네. 받고 뭐 예. 너무 네. 좋은 무대였습니다. 근데 그때 종업이가 저한테 했던 얘기 중에 네. 좀 일정 때문에 되게 빠듯하게 뭐 무대를 준비를 했었어야 했나 봐요. 네. 그래서 뭐 거의 잠을 못 자면서 연습을 막 되게 많이 했는데 네. 갑자기 옛날 생각 났었다고. 아니 근데 원샷 무대는 네. 아니 아 혼자 한 거. 그러니까 아, 그거는 네. 좀 너무한 거 아니었나. 아니 그걸 뭐 어떻게 네. 해요 그거를. 그렇죠. 뭐 그렇죠. 챌린지 도전인 거죠? 뭐 본인 노래 해야 된다고 하는데 네. 그런 거밖에 없더라고요. 아니 이걸 나눠가지고 해도 보컬들이 힘든데 너무 힘들죠. 이거 맞아요. 혼자 맞아요. 예, 여러분 검색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혹시 형 보면서 어땠어요? 아 저는 예. 솔직히 되게 아 그래도 정말 열심히 한다. 예. 아, 진짜 나는 지금 이렇게 저는 그때 당시 쉬고 있었거든요. 예. 그러면서 종업을 보면서 뭔가 많이 배우기도 했고 예. 근데 종업이가 가면 갈수록 잘하는 걸 보면서 심지어 거기서 이제 개인 투표는 1등까지 맞아요. 하더라고요. 예. 야 그거 보면서 아 진짜 쟤는 뭘 해도 되겠다라는 네. 그런 생각을 했죠. 솔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유, 최고지. 멋있더라고요. 야 멋있지. 고맙다. 우리랑 팀 다시 해줘. 아, 열심히 하세요 다들. 그래, 열심히 해야 됩니다. 아, 네, 열심히 형들. 할게요. 네네. 자 계속해서 2012년 데뷔 가수 7위 공개합니다. 모두의 골반을 움직이게 했던 역주행의 아이콘 EXID가 2012년 데뷔 가수 7위를 차지했습니다. 엑사이드 위 아래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 골반 댄스는 뭐 초등학생부터 맞아요, 예, 맞아요. 어르신까지 예, 국민 안무입니다. 엄청난 그쵸. 돌풍이었죠. 그렇죠. 돌풍. 지금까지도 네. 이 노래가 나오면 다 골반 맞아요, 댄스를 맞아요. 하잖아요. 자 이번에 타이틀곡 고은의 포인트 안무 우리 종업 씨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아, 네. 자 고은의 포인트 안무는 본인 파트인가요? 네. 뭐 제 건 다 포인트긴 한데 아~ 네, 이번에는 아무래도 그 전체 흐름에서 딱 사비 부분만 네네. 안무가 확실하게 들어가는데 네네. 거기에서 저희가 사실 뭉쳤다라는 네. 느낌을 보여주는 게 가장 포인트인 것 같고 네. 사실 동작적으로는 저희가 뭐 지금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네. 아니 뭐 아니 결정 다 됐죠? 네네네. 뭐 확정 안무가 확정이 안 난 게 아니죠? 왜냐면 네. 이번에 안무가 네. 너무 멋있게 나왔어요. 정말 네네. 역대급으로 멋있게 나와서 어딜 그냥 이렇게 나눠도 다 포인트 안무가 되는 수준이어서 네네. 그래서 고르기가 좀 힘든 것 같긴 해요. 요즘에는 챌린지 문화라는 게 있어서 뭐 두 군데 세 군데를 정해 주시면 이제 챌린지를 아. 또 골라서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예. 그 챌린지하는 구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어 그래요. 네네네. 예. 거기 잠깐 뭐 위에 아. 상반신 보여줄 네네. 수 있어요? 잠깐만. 어디 하실 거예요? 이거 아니야? 네 거기밖에 없죠. 누구셨다? 아, 네네. 셋 넷. 아 요렇게 눈부셨던 날들 건 간다 아 건에 이렇게 활동적인거죠. 자 여러분 종업씨가 지금 짧게 네. 맛보기로 보여드렸는데 티저로 지금 보여드렸는데 맞아요. 챌린지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아, 부탁드립니다. 네. 예, 챌린지가 근데 주고받는거 아시죠? 네. 그래도 상대편 것도 또 해주셔야 되는데 해야죠.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이고요. 여기 또 여기 제일 걱정을 하고 아니, 계시는 용국 씨네에서 아예 지금 머리를 그냥 아주 바닥으로 박고 있어요. 네. 예. 아, 용국이 아니, 형은 사전에 저희한테 부탁을 했어요. 했어요? 진짜 못할 것 같아요.
미리 걱정 마세요. 제가 할게요. 그렇지. 아니 그렇다면 대현 씨도 영재 씨도 안무 습도 빨리 하니까 할 수 있을 거예요. 해야죠. 열심히 해주시고. 네, 우리 많은 후배 분들께서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네네 맞아요. 네. 많은 챌린지 기다리고 있을게요. 네 기다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2012년 인기곡 6위 공개합니다. 네, K-POP 박사라면 무조건 들어봤을 띵곡 스피커의 투나잇이 2012년 인기곡 6위를 차지했습니다. 스피커 투나잇 틀고 있고요. 계속해서 2012년 데뷔 가수 6위 공개합니다. 케이팝 상륙 작전을 완벽하게 수행해낸 뉴이스트가 2012년 데뷔 가수 6위 차지했습니다. 뉴이스트 여보세요 흐르고 있습니다. 옛날 생각나죠? 네. 타임이 글로 이제 그때로 넘어간 맞아요. 것 같죠? 2012년으로. 그때 지금 이거 라디오 하러 온 것 같아요. 그쵸? 뭔가 그 시절로 돌아간 느낌 좀 드네요. 맞아요. 네. 그 음악의 힘이 그렇습니다. 그때 음악을 들으면 그 시절로 내가 그냥 타임슬립을 네.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뉴이스트의 JRC가 예, 카페에서 대추차 시켜먹고 그래가지고 어른 입맛이라는 네. 근데 이제 할배 입맛 갑자기 생각나면서 용국씨의 네. 입맛이 근데 좀 나이 들면서 바뀌기도 한다는데 요즘은 어때요? 요즘에도 보리차에 저 뭐 오늘 네. 사실 오기 전에 네. 누룽지 끓여 먹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 그런 똑같습니다. 그렇네요. 안 바뀌네요. 네. 역시 변함없는 남자. 진짜 바뀌질 않아. 예. 잘 안 먹더라고요 형이. 예. 그렇게 이제 누룽지 끓여 먹고 하니까 이렇게 살이 찌기가 힘들어요. 아니 그 원래 나이가 한 이제 50 넘어가야 누룽지 먹고 이러거든요. 아니 누가 30대에 누룽지를 먹어? 아니 누룽지를 좋아하는 이유 좀 얘기해줘요. 일단 예. 그 만드는 게 간단하잖아요. 그쵸. 그냥 끓이기만. 물 넣고 끓이기만 예, 하면 예. 되고 그리고 뭐 무말랭이 이런 건 요즘에는 예. 반찬 가게에서 시키기 쉬우니까 예, 밑반찬 이제 혼자 살다 보니까 금방 해먹을 수 있어서 근데 사실 네. 금방 되는 거로 따지면은 닭가슴살 그냥 30초 돌리는 게 더 빠르긴 하잖아요. 그것도 그렇죠. 네, 그렇죠. 예. 근데도 누룽지로 누룽지 든든하더라고. 아니 예전에 막 달걀 홍보대사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옛날에 그래서 저는 항상 달걀 좋아하거든요. 지금도 그때 그 굉장히 임팩트 있었어요. 어떻게 맞아. 요즘에도 좀 다 즐겨 드세요? 저는 단백질 식단을 꾸준히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럼 닭가슴살 닭가슴살부터 해서 뭐 계란이 네. 그냥 맨날 먹죠 맨날 네, 단백질 네. 위주로 그리고 요즘에 네. 좀 꽂혀 있는 입맛 좀 추천해 주실 거 얘기해 주세요. 아 저는 요즘에 네. 취미가 좀 생겼는데 건강 주스를 좀 해 먹어요. 이제 사과, 케일, 예. 뭐 당근 이런 식으로 갈아가지고 네. 하루에 한 잔씩은 꼬박꼬박 챙겨 먹어요. 근데 그거 따로 갈면은 좀 좀 네. 귀찮을 때 있죠. 아 근데 귀찮긴 한데 네. 요즘 워낙 잘 나와가지고 네. 믹서기가 네, 네. 그냥 헹구는 것도 금방 헹굴 수 있고 괜찮아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재료 손질이 좀 귀찮다. 그래 이거 네. 조금 아 그래서 그거를 한 번에 갈아서 나오는 주스가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니, 나중에 소개해드릴게요. 아 저도 그걸 좋아하는데 네. 이제 음식물 쓰레기가 좀 광고하시는 거 아니에요? 광고 아니야. 저랑 아무런 상관이 없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한 네. 두세 개를 갈아줘서 나오면 좀 편하긴 하니까. 아, 맞아요. 근데 뭐 이제 취미 삼아 집에서 네. 또 해도 됩니다. 이제 건강을 좀 챙겨야 될 때라. 맞지, 정말 이제 그럴 때가 됐네요. 두 분은 혹시 또 영재 씨 뭐 추천할 거 있어요? 저는 사실 계란 이용해서 달걀 이용해서는 그 닭감살 볶음밥에 네. 달걀 그 달걀용 후라이팬 있는 거 아시죠? 네. 거기를 반숙으로 네. 그 저기 트러플오이 뿌려서 그거 예. 올려서 먹죠. 고급스럽게 드시네요. 예. 진짜 엄청 맛있어요. 그 향 때문에. 그렇죠? 네, 그 닭가슴살 볶음밥이 예. 그냥 무슨 카페에서 파는 느낌으로 확 바뀌어가지고 그래. 좀 강추드립니다. 트러플하고 그 계란의 노른자하고 너무 궁합이 좋아서 맞아요. 항상 네. 고급 식당에 가면 그렇게 드시는데 네. 집에서 할 수 있으니까. 그 밖에서 먹어 25,000원 막 하잖아요. 네. 집에서 3,4,000원에 드실 수 있습니다. 아 집에서도 한 10,000원 드릴 텐데. 맞아요. 아 그런가? 트러플 오일이 비싼. 그렇죠. 그게 비싼데 맞아. 이제 오래 먹으니까 또 종업신 없이 몸 관리할 때 뭐 우리한테 추천해 주고 싶은 거 있어요?
아 근데 제가 조금한테 네. 제가 요즘 맨날 물어보는 게 넌 네. 뭐 먹고 사니? 어, 라고 그쵸? 물어보면 네. 늘 배달 음식이요. 아~ 그냥 배달 음식을 너무 오랫동안 네, 네. 먹더라고요. 그러면 좀, 요즘에 좀 자주 시켜 먹었던 건 뭐 있어요? 그 매콤 치킨 네. 마요 에그 덮밥이라고. 아, 매콤의 또 에그 네. 마요에 예. 네, 네. 아직 젊다. 소화 안 돼요? 어? 어. 아니 근데 뭐 할 뭐 그 아, 할배 입맛도 있는데 또 애기 입맛도 있어야죠. 아, 그 초딩 입맛도 있어야지 또. 예. 치킨도 시켜 먹고. 네네. 맛있겠다. 예. 맛있긴 하죠. 치킨 시켜 먹으면. 맞아요. 예. 자 계속해서 2012년 인기곡 5위 공개합니다. 네요. 제가 명품 백엔 관심이 없지만 샤이니스 백은 갖고 싶습니다. 샤이니의 셜록이 2012년 인기곡 5위 차지했습니다. 샤이니의 셜록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도입부가 샤이니즈 백백백 너무 아, 임팩트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 용국 씨 이번에 곡 만들면서 보통 요즘에는 막 초반에 그냥 모든 액기스를 다 넣잖아요. 그쵸, 근데 그쵸. 이번에 이제 곡 들어보니까 그런 느낌은 아니고 점차로 점차로 이제 서사가 진행이 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네. 저는 굉장히 또 새로웠거든요. 어, 그거 아, 아쉬웠구나. 아유, 당연히 아, 알죠. 아유, 네. 나 진짜 DJ 20년 차야. 진짜. 예. 아, 그리고 또 박영국 씨 음악이라 유독 또 제가 이제 신경 써서 아, 네. 들었죠. 왜냐면 아, 너무 반가웠거든요. 네. 박영국 씨의 음악을 들을 수 있다는 게 너무 반가웠어요. 사실은. 그래서 너무 잘 들었는데 혹시 도입부에 뭐 여러 가지 장치나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셨는지 아니면 건이 탄생하게 된 앞부분이 중요하잖아요. 일단 요즘 음악 트렌드가 사실 짧은 노래가 대세다 그쵸. 보니까 네. 좀 구성이나 이런 거보단 좀 빨리 음악을 임팩트 있게 끝내는 데 위주가 돼 있었는데 네. 저는 이제 저희 BAP 음악은 이제 서사에 끝이 사실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서 네. 최대한 앞에 힘을 주기보다는 마지막 이제 구간에 네. 음악적인 가장 큰 서사를 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얘기를 듣고 싶었어요. 네. 잠시 후 4부에 계속 이어드립니다. 박소현의 러브게임 금주의 인기가요 탑10 방영국 정대현 유영재 문종업 네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송 끝난 직후에 영상을 보실 수 있는데요. 너튜브 검색창에 방영국 정대현 유영재 문종업 러브게임 혹은 방영국 정대현 유영재 문종업 박소현 검색하시면 영상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이 많이 봐주시고요. 계속해서 2012년 데뷔 가수 5위 공개합니다. 내 주변엔 왜 이런 형 오빠들이 없어? 존재 자체가 환상인 판타지돌 빅스가 2012년 데뷔 그룹 5위를 차지했습니다. 빅스 도원경 흐르고 있습니다. 빅스의 멤버들은 뭐 연기하는 멤버도 물론 있지만 전원이 다 뮤지컬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예,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대현 씨가 뮤지컬 여러 네. 작품 했고 제가 막 그때 보러도 가고 막 그랬잖아요. 제가 그때 또 그리스 할 때 러브 게임을 같이 하고 있었어가지고 저 너무 신선하고 너무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도 뭐 작품들도 많이 있었는데 네. 어떻게 해보니까 앞으로도 네. 뮤지컬 계속 하고 싶어요. 아니면 어때요? 아, 저는 제일 재밌는 건 뮤지컬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이제는 좀 해보니까 예. 내가 정말 준비를 잘 해서 해야겠다. 그쵸.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혹시 보고 있는 뮤지컬 관계자들한테 한마디 남겨주시고 또 혹시 뮤지컬 네. 또 탐나시는 분들은 어필 좀 부탁드립니다. 어필 좀 하세요. 네, 어떻게? 네, 저 유영자라고 합니다. 네. 저 이제 연기도 작품 많이 하고 있고 여기는 뭐 드라마나 여기 지금 최고죠. 네. 예. 그래서 제 노래도 곧잘 합니다.
많이 많이 연락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품이 좀 어떤 느낌이 왔으면 좋겠어요? 왜 무거운 작품도 있고 또 좀 청춘물 가벼운 그쵸. 작품도 있고 좀 그렇잖아요. 본인의 보컬과 연기를 생각했을 때 저는 이제 무거운 작품도 해봤고 예. 가벼운 청춘물도 해봤기 때문에 네. 아, 뭐 다 연락만 주시면 왜냐면 사실 고등학생부터 거의 네. 한 뭐 30대까지 다 소화가 아, 네. 가능하거든요. 영재 씨 얼굴 다 되거든요. 지킨 하이드 가능합니까? 아이, 아이,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아, 그거 대현 씨 지킨 하이드 네? 가능합니까, 대현 씨? 저는 진짜 가능해요? 너무 좋아하는 작품이지만 네. 저는 할 수 없다. 아, 난 대현 씨가 지킨 하이드 하는 거 한번 봤으면 좋겠어. 한 10년 후에? 아, 10년 후에. 만약 가능하다고 한다면? 혹시 원하는 작품 있어요? 좀, 아, 나 이 작품 너무 내가 좋아한다. 아, 저는 이제 최근에 그 최근에 나왔던 작품인데, 네. 아 잠깐만 그 제목이 기억이 안 나네. 네. 서경수 배우님이 나오셨던 네네. 작품인데 예. 홍강호 배우님하고 어, 그 작품을. 죄송해요. 제목이 기억이 안 나요. 네, 아 그럴 때가 있어. 갑자기 제목이... 방송하면 네. 네, 그럴 때가 있어요. 일단 노트북이라는 작품을 정말 아 노트북이 아니라 레드북. 아 레드북. 아~ 네, 레드북이라는 작품을 정말 좋아하고 네. 그 넘버가 너무 좋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여성분이 부르시는 넘버잖아요. 네. 엄청 유명한 네. 넘버인데 너무 좋더라. 그걸 또 남자 버전으로도 한번 불러보고 싶고. 그러면 나중에 네. 활동 다 끝난 다음에 한번 커버해서 한번 올려줘요. 아, 그쵸. 영상 네. 요즘에 그냥 노트북에 영상 올릴 수 있으니까 네. 나중에 유튜브로 막, 기회 되면 네. 네 기회 한번 꼭 불러서 오, 올리겠습니다. 이야! 기대하고 있을게요. 멋있겠다. 자, 계속해서 2012년 인기곡 4위 공개합니다. 발매하자마자 25일간 음원 차트 1위를 차지했던 이하이의 1,2,3,4가 2012년 인기곡 4위를 차지했습니다. 이하이 1,2,3,4가 흐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012년 데뷔 가수 4위 공개합니다. 매니저들이 육체적으로 힘들어하는 가수 4위로 꼽힌 비글돌 B2B가 2012년 데뷔 가수 4위 차지했습니다. 너 없이는 안 된다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 비글돌이어가지고 같이 방송하면 막 기빨려요. 뭔지 알죠? 예. 자, 너 없이는 안 된다 흐르고 있는데 자 이번에 뭐 뮤직비디오 촬영하고 자켓 촬영 앨범 녹음하면서 이 멤버는 없으면 안 된다. 예. 각자 좀 얘기해 주세요. 다 필요하니까. 예. 네. 내 왼쪽에 있는 멤버도 좋고 오른쪽에 있는 멤버. 예. 저는 일단 확실히 예. 종업 씨가 없으면 안 돼요. 지금 최고의 주가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예. 우리 종업이 없으면 안 된다. 또 댄싱 머신이기 때문에. 그렇지. 필요하죠. 저희 팀엔 꼭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뭐 비주얼 보컬도 필요하지만 여기도 메인 또 댄서가 꼭 필요하니까. 아, 맞아요, 맞아요. 자, 종업 씨가 보기에는 자 근데 제가 비주얼 보컬인데. 아니요, 비주얼 보컬 우리 대현 씨. 비주얼 보컬. 아니 본인 하나만 욕심내요. 아니 비주얼 보컬은 여기는 여기 대현 씨. 근데 하지만 난 줄 알고 너무 좋아했어요 지금. 아니야, 본인은 비주얼 보컬 안 돼. 대현 씨 안 돼. 비주얼 보컬 탈락이고 여기는 죄송합니다. 메인 댄서. 메인 댄서. 아 죄송합니다. 너무 웃긴다. 비주얼은 탐내지 마요. 우리 영재 씨 있잖아요. 영재 씨 있잖아. 나눠서 해야죠 저희. 그럼 예 영재. 씨 너무 당황했어. 본인이 지금 비주얼 보컬인데 갑자기 종업 씨가 치고 나오는 거라고. 아, 네. 네. 정신 차렸습니다. 네. 정리 정확하게 정리해 주셔서. 네. 자, 종업 씨가 보기에는 형들 중에 이 네. 멤버 없으면 안 된다. 사실 다 없으면 안 되지만 예. 한 명을 뽑아야 된다면 예. 아무래도 저희 아무튼 저희 음악을 담당하는 용국이 형 없으면 안 된다. 예. 그러면 이제 음악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구하기가 힘들었어요? 이번에 힘들었어요. 아니 근데 사실 잠깐만 종업 씨 근데 음악은 왜 돈 있으면 뭐 더 저 유명한 작곡가한테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꼭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멤버 컬러를 정확하게 짚고 만들어내니까 그거 돈으로 안 돼. 그건 진짜
진짜. 예. 네, 용국 씨 그럼 곡비 좀 낮춰요. 용국 씨 후배들이 용국 씨 곡을 받고 싶어도 아, 곡비가 진짜요? 너무 비싸가지고 용국 씨한테 접근이 안 된대. 용국 씨. 아니 유니크한 것도 중요하지만 네. 대중적인 것도 중요하잖아요. 곡비 좀 낮춰요. 아 네. 많이 찾아와 주시고. 어, 네. 보이그룹 저 걸그룹들 지금 후배들 2000 막 9년생 10년생 그런 분들이 곡을 받고 싶은데. 와. 영국 씨 네. 곡비 좀 낮춰주시고. 낮춰주시죠. 네. 아, 네. 자 리더가 보기에 다 소중하지만 이번 앨범 하면서 아, 이 멤버 없으면 안 된다. 남은 멤버가 둘이네. 자 아, 비주얼 보컬 남은 멤버. 그래도 예, 누구? 뭐 저는 예. 그래도 할 때 그래도 이제 BAP의 음악 만들 때는 예. 대현이 목소리가 어, 또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래, 꼭 필요해. 네, 대현이가 꼭 맞아요. 네. 근데 없으면 안 됐습니다. 우리 대현 씨는 사실 막 미간에 주름 빡 지면서 막 아, 고음 막 이거 맞아요. 굉장히 인상적인데 이번에 어떻게 밴드 음악 불러보니까 창법 네. 좀 다르게 가요? 아니면 여전히 그 미간 씁니까? 어때요? 사실 기존의 창법과는 이제는 좀 달라요? 저는 완전히 다르다고 아, 생각을 하는데 네. 근데 사실 이번 앨범은 저보다도 이제 영재 씨나 네. 종업 씨가 보컬적으로 더 많은 참여를 했어요. 오, 예. 그래서 이제 비율이 옛날에는 상대적으로 제가 좀 많았다고 그쵸? 하면 예. 이번에는 정말 골고루 나눠져서 예. 좀 더 완벽한 앨범이 되지 않았나 아,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영재 씨가 없으면 안 되는 거네요. 절대 이번 안 되죠. 앨범에 특히 아, 그럼요, 예, 파트가 이렇게 네. 또 많아졌으니까 다행입니다. 뭐라도 할 게 있어서 다행입니다. 원래 이렇게 겸손하지 않으신 건데 겸손하네요. 어, 열정은 네. 늘어나고 네. 또 겸손해졌네. 아, 그러네요. 어, 시간 살짝 어. 얹었습니다. 잘했어요, 잘했어. 아니 이번에 영재 씨가 참여한 곡이 있다 그래가지고 아, 네. 그 곡을 사실 좀 어필을 해주셔야죠. 이때 이때야 잘난 척할 시간. 아, 지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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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니, 그러니까 뭐 사실 저희가 앨범을 이제 준비를 시작하면서 네. 이제 곡을 많이 받았는데 네. 이제 제 주변에 저랑 같이 작업을 했던 작가분들 이 곡을 받아왔을 때 네. 오, 나오네요. 그렇죠. 그냥 메시지를 저희 이야기를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 글을 쓰게 됐고 네. 그래서 사실 저희가 되게 앨범을 준비하면서부터 뭔가 되게 많은 고민도 있었고 네. 하고 싶은 말도 있고 뭔가 그 감정들을 최대한 다 담아보려고 되게 많이 고민을 하면서 썼던 곡이에요. 베이비들한테 한마디 남겨주세요. 어, 아, 참 너무 많이 항상 고맙고 또 감사하고 저희에게 너무 큰 힘이 되는 존재라서 저희가 이제 다시 많이 느끼고 있는데 이번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저희가 받은 사랑을 진짜 조금이라도 돌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고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큰 선물이죠. 예,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Wayback이라는 네. 곡인데 어, 항상 이제 용국 씨하고만 곡 작업 얘기를 늘상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또 영재 씨가 이렇게 또 참여를 했기 때문에 네. 이 얘기를 듣는 게 의미 있다 생각했어요. 아, 네. 여러분 어, 많이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수록곡도 많이 들어주세요. 예,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여러분. 예. 어, 저작권료가 조금 갈 거예요. 이렇게 나가면 예.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yeah. 2012년 인기곡 3위 알아볼게요. 눈빛은 차갑지만 마음은 뜨거운 뉴타입 아이돌 인피니트의 추격자가 2012년 인기곡 3위 차지했습니다. 추격자가 흐르고 있습니다. 명곡이죠. 명곡이에요. 아니 네. 이 곡이 나오니까 갑자기 그 예전에 성규 씨하고 우리 아육대에서 이 할배 조합 있잖아. 용국, 아. 추가, 성규. 맞아 맞아. 그렇죠. 예, 네. 네, 정말 예 무기력한. 무기력한. 맞아요 맞아요. 그 아주 세 명들. 아. 네. 아육대가 지금 촬영 중입니다. 후배들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영상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아, 아마 예 지금 촬영하고 있는데 와. 그때 양궁 하면. 이번에 올림픽에서 양궁이 또 난리가 났지만 맞아요. 우리 어, 우리 엘프 대현이 그때 막 눈빛과 이 콧대와 난리 났었잖아요. 신기했었지.
그때 사실 이렇게 등 떠밀려 나간 양궁이었는데 그때 완전 하길 잘했다. 너무 잘했죠. 왜냐면 갑자기 최근에 SNS에 또 그 짤이 올라오더라고요. 왜냐면 파리 올림픽에서 너무 좋았기 때문에 맞아요. 결과가 저희 양궁 네. 대표님 네. 대표 국가 대표분들 정말 화이팅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혹시 이제 아역대 또 함께 하는 네. 후배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 있어요? 이거는 해라 혹은 이건 하지 말아라 뭐 이런 요령이라든지 뭐. 제가 봤을 때는 그 이제 경기도 중요하지만 네. 다치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 그렇죠, 부상. 네, 그리고 이제 카메라 원샷을 네. 그거를 잘 사수해야 되는 거 같아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노하우 있어요? 일단 나가야죠. 아, 일단 출연을 해야 되고. 일단 네. 그냥 나가는 멤버들이 있고 네. 그리고 종목에 출전한 멤버들이 있잖아요. 네, 네. 종목을 최대한 그냥 출전할 수 있으면 네. 출전을 해서 거기서 원샷을 많이 받아라. 네, 네. 저도 그래서 그때 정말 많은 좀 리트윗을 당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근데 이제 무기력한 멤버 있으면 어떻게 해? 이런 용국 막 같은 멤버는 어떻게 원샷 어떻게 받아요? 무기력해야죠. 이렇게. 저는 뭐 네. 원샷에 욕심이 없었고 네. 네. 멤버들이 네.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저는 최대한 참여의 의의를 두는 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얘기도 필요해요. 왜냐면 이런 얘기를 해주는 선배가 또 필요하거든요. 맞아요. 또 무기력 3인방도 있을 거예요, 이번에도. 늘 존재합니다. 늘 존재하니까 아, 네. 여러분 선배님들 얘기 참고하셔가지고 부상 없이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파이팅! 파이팅! 계속해서 2012년 데뷔 가수 3위 공개합니다. 방영구 정대현, 유영재, 문정업이 2012년 데뷔 가수 3위를 차지했습니다. 축하 축하! 와! 축하드립니다. 3위라니! 곡 처음에 딱 받았을 때 네. 느낌 어땠습니까? 정말 저희가 거의 100곡 이상의 곡들을 그 전에 받았어요. 야. 근데 아무리 들어도 네. 이미 마음에 딱 마음을 울리는 곡이 없는 거예요. 네네. 근데 이제 용국이 형이 해외 투어를 끝내고 와서 그쵸? 딱 곡을 하나 딱 주는데 네. 와 듣자마자 이거다. 약간 저희 모두가 됐다. 그래. 약간 이런 생각을 했죠. 마음이 다 합해졌어요. 그럼요. 그 전에 100곡을 들으면서 얼마나 또 가슴이 조였을까. 그러니까. 맞아요. 그래서 세 분은 정말 너무나 만족했지만 예, 용국이 형은 죽을 뻔했대요. 힘들어가지고 투어 때 곡 쓰느라고 욕을 했대요. 막. 네. 그랬을 법한 스케줄이긴 했어요. 진짜, 예. 네, 정말 바빴고. 예. 그래서 형이 막 들리기로는 굉장히 아팠다고도 네, 들었고 병원 다니고 그래서 네. 제가 이제 만날 때마다 형 건강 챙기라고 이제 말이라도 했죠. 아 네. 말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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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국 씨 용국 씨. 아니 사실 네. 곡을 대충 쓸 수는 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뭐 여러 네. 번 수정을 좀 했나요? 이게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저희 그룹의 특징이 네. 가사도 중요하고 그죠. 또 특히 트래킹 할 때 좀 시간을 오래 써야 되는 앨범이어서 네. 뭐 기타 루프 하나 만드는데 네.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거든요. 아. 그래서 그런데 트랙 만드는데 좀 더 집중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20대 때 녹음하는 거랑 또 오랜만에 뭉쳐서 보컬도 좀 달라지고 또 성장해가지고 곡을 해석하는 게 또 다르잖아요. 네. 녹음 처음에 딱 해볼 때 느낌 어떠셨는지. 뭐 어렸을 때보다는 네. 멤버들이 지금 훨씬 잘해서 뭐 따로 사실 녹음할 때 피드백 주는 것보다는 그래요? 멤버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제일 잘 나온 것 같아요. 와. 앨범에 녹음할 때. 그래요? 아 그러면 어떻게 영재 씨 연습 옛날보다 더 많이 하고 갔어요? 연습은 사실 네. 막 그냥 저는 연습을 따로 연습해야지 하면서 연습하는 스타일은 아니어가지고 네. 그냥 뭐 이동할 때나 이럴 때 계속 불러보고 이러면서 네. 연습을 했고 이제 녹음을 하면서 사실 이 곤이 네. 조금 높거든요. 네. 저희한테 조금 높은 곡이긴 한데 근데 곡이 너무 좋다 보니까 원래 키를 낮추는 것도 저희가 고민을 했었는데 네. 지금 원래의 이 지금 저희 타이틀곡의 키가 너무 좋아서 네. 저희가 그거를 잘 소화하기 위해서 네. 그런 노력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 소화하기 위해서. 네. 좀 어려운 파트를 대현 씨 쪽으로 좀 이렇게 밀어줘도 되잖아요, 사실. 사실 이번에는 이제 저도 오랫동안 쉬었다가 이제 돌아오면서 예. 좀 다시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은 부분들이 많이 보여서 예. 그래서 오히려 이제 준비가 되어 있던 종업 씨나 네. 영재 씨가 더 많이 좀 그런 부분을 채워줬죠. 살려주고. 그렇죠, 그렇죠. 많이 힘이 됐어요.
아 그럼요. 네. 저는 너무 큰 힘이 됐죠. 네네. 서로가 다 필요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아니 뮤직비디오 지금 현재는 티저만 공개된 상태이기 때문에 네. 티저를 보고 제가 아니 이왕 주는 거 좀 더 주지. 아니 너무 그 앞에 뭐 아니 군무신 같은 걸 한 20초 정도 넣어주셨어야 되는데 너무 그냥 티저가 너무 빨리 끝나는 거예요. 맞아요. 안 그래도 팬분들도 아 짜다 짜 그래. 막 이러시더라고요. 이왕 6년 만에 나오는 거면서 예 군무신을 왜 티저에 공개를 안 해주신 거예요? 사실 저희는 너무 바빴고요. 저희는 이제 요즘 하루도 쉴 틈이 없이 새벽에 늘 끝나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걸 이제 좀 깊게 이제 보지는 못했던 것 같긴 한데 네네. 이제 그것도 이제 나름 회사에서 전략적인 아. 네, 그런 부분들이었던 것 같고 네. 이제 금방 또 나오니까요 뮤직비디오랑 그렇죠.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여러분 건입니다. 네. 많이 많이 검색해서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그렇습니다. 2012년 인기곡 2위 공개합니다. 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며 봄이 되면 이분들 저작권료 오르는 노래가 들립니다. 버스커버스커의 벚꽃엔딩이 2012년 인기곡 2위 차지했습니다. 벚꽃 엔딩 흐르고 있고요. 계속해서 2012년 데뷔 가수 2위 공개합니다. 교복 입고 으르렁대던 그 시절 학생들의 첫사랑 엑소가 2012년 데뷔 가수 2위 차지했습니다. 추억의 명곡입니다. 아, 예. 좋은 곡들이 다 나오네요. 2012년에 네. 르네상스 시였어요. 케이팝에. 으르렁이 흐르고 있습니다. 엑소 디오씨가 콩콕 팝팝에서 예, 많은 예능감을 펼치며 예, 농촌생활 적응기로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 네 분이 예능 프로그램 뭐 리얼리티 포함 뭐 나가고 싶은 예능이나 함께하고 싶은 예능 있어요? 같이요? 같이도 괜찮고 따로도 괜찮습니다. 혼자 하고 싶은 거 있어요 종호씨? 예능? 아, 전 잘 몰라요 사실. 아 예능 네. 많이 안 봐서. 네네네. 예. 뭐 있나요? 저 사실 저희가 예. 예전부터 좀 예능을 많이 안 했죠. 많이 안 하기도 했고. 아 근데 옛날에 그런 걸 했잖아요. SBS 거 뭐 많이 했네. 뭐 그 많이 했어요. 네, 저희가 뭐 SBS 스타킹 거는 뭐, 스타킹도 나갔었고 네, 여러 번 나갔었고 네. 그리고 타 방송사의 뭐 세바퀴라든지 어, 그런 데도 나가고 했었는데 네, 안 맞아. 아 그때 좀 많이 힘들었나 봐요. 많이 힘들었지. 많이 힘들었죠. 예. 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저희가 뭔가 점차 예능을 멀리 네, 기피했던 것 같네요. 영재 씨는 네. 어때요? 영재 씨 그때 많이 힘들었어요? 저는 아 그쵸 그때는 좀 많이 힘들었는데 네. 그 이후에 이제 사실 요즘에는 관찰 예능이 많다 보니까 어, 맞아 그때랑 좀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막 그 이후에 최근에 뭐 군대 가기 전이지만 네. 그때 했을 때는 그래도 좀 재밌게 했었던 것 같아요. 아. 아니 관찰 예능이 훨씬 좀 편해지긴 했죠. 그러니까요. 네, 뭔가를 안 해도 네. 일단 내추럴하니까. 네. 맞아 옛날에 2012년에 아. 힘든 게 많았어 예능이. 그때는 뭐 약간 찍으면. 뭐 하면은 네. 자 해봐. 그래. 자 너네 시작이냐 그래. 해봐. 그래. 개인기. 그리고 이제 분위기 쌓이지만 맞아요. 이제 저희는 현지. 그래. 혼나고 그러니까 이제 예능하고 혼나는 게 웬 말이야. 맞아요. 네. 제가 그때는 그렇죠. 정말 완전 추억. 하나 있거든요. 네. 아, 그때 이제 타방송사에서 갑자기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네. 자 7단고음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7단고음 그러고 안 되잖아. 그럼 분위기가 완전 얼음장처럼 차지는 거예요. 나 진짜 울고 싶지. 정말 울고 싶었어요. 진짜 정말 네. 알아. 나 대현 씨한테 이 얘기 옛날에도 들었고 맞아요. 이것도 3단고음도 아니고 갑자기 7단고음. 맞아요. 오수경이랑 둘이 나갔는데 그래. 진짜 아, 근데 너무 힘들었지. 근데 요즘 많이 바뀌었어요. 용국 씨 다행이야. 난 너무 다행이라 생각해요 요즘에. 불러주십시오. 자 계속해서 이제 1위만을 남겨두고 와우. 있습니다. 2012년 인기곡 1위 공개합니다. 오빤 강남스타일 강남스타일 오빤 강남스타일 강남스타일 오빤 강남스타일 이
노래 뭐 좀 그닥 다그닥다그닥 전 세계인을 말춤추게 만든 글로벌 히트곡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2012년 인기곡 1위 차지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 축하. 보이지만 볼 땐 노는 여자 이때다 싶으면 묶었던 머리 푸는 아우 The twinkle twinkle The twinkle twinkle Ooh, oh. 숨겨도 twinkle 어쩌나 숨겨도 트윙클 빛이 나 걸그룹 끝판왕의 유닛 소녀시대 태연, 티파니, 서연이 뭉친 소녀시대 테티서가 2012년 데뷔 가수 1위를 차지했습니다.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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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 왜 트윙클 들으면서 네 분 가는 마무리할 거예요. 아 진짜 오랜만에 저 네 분과 함께해서 너무 예, 행복했습니다. 어떠셨어요? 오랜만에 또 라디오 같이 하는 건데. 네, 또 너무 오랜만에 게임 나와가지고 또 손 누나가 잘 또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셔가지고 정말 첫 라디오인데 너무 편하게 하고 가는 것 같고 저희 되게 오랜만에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찾아주시고 네. 많이 응원해주시고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용국 씨 못한 말 있어요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럴 줄 알았어. 이럴 줄 알았어 내가. 네. 자 마지막으로 카메라 보시고 예, 용국 씨 이거 잘해주셔야 돼요. 마지막 끝인사. 네. 베이비 사랑해요라고 귀엽게 yeah. 해주셔야 됩니다. 귀엽게. 자 둘 셋. 베이비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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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박소연의 Love Love Game, Love Love Game. 박소연과 함께 즐거운 사랑 노래하네. 박소연의 Love Game.